와, 분위기 너무 좋다. 네. 안녕하세요. 리메이크 앨범으로 돌아온 정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고른 곡은요,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곡인데요.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이거든요. 근데 타이틀곡 말고도 그 다섯 곡이 앨범에 수록돼 있는데 정말 명곡들만, 네. 정말 그래서 그중에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께 좋은 여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에게로 떠난 여행 선곡했거든요. 듣는 동안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. 텀블러 한 잔에 널 털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.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네. 너무 신나요. 그리고 이렇게 인이어 양쪽으로 다 끼고 이렇게 선생님들 하시는 것 들으면 없던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나무 부담스럽죠. 찾아가는 나무 부담스럽죠. 네. 슈라이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은 밴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초창기에 많이 봤었어요. 분위기 너무 좋다. 힐링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곡들로 제 사심을 가득 담아 앨범을 제작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츠라이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